18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요? 요거 필요하죠? Number 18. Want to come to happy hour with me on Friday? I'll probably be too drained after work. It'll be a good way to unwind. A. In that case, either place will do. B. I suppose I can swing by for a bit. C. Fine, if you cancel your plans. D. I would go, but I'll be at work tonight.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 일단은 남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자가? Number 18. Want to come to happy hour with me on Friday? 어떻게? Want to come to happy hour on Friday? 해가지고 지금 초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금요일날 happy hour 가자. 이게 파티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I'll probably be too drained after work. 자, I probably, 그 다음에 뭐래요? Be too drained. Drain. Drain 뜻이 뭐예요? Drain. 이거 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뭡니까? 이게 물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물이 더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 빠진 이런 뜻이에요. 진이 빠진.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진이 빠질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I'll probably be too drained after work. 일 마치면은 제가 아마 녹초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It'll be a good way to unwind. It will be a good way to unwind. Wind가 뜻이 뭐예요? Wind. 여기 남자가 얘기한 게 Wind가 풀다예요? Wind는 감는 거고 Unwind니까 이거는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relieve stress 하는 거죠. 예. 그 스트레스를 잘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번째 대답이 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기분 전환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unwind 하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뜻은 뭐다? 그 태워를 푸는 건데 여기서 이게 뭐냐? 기분 전환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권유, 여자가 거절, 짐 빠질 거다, 아니다, 언와인드 할 거다. 계속 지금 권유하고 있죠? 계속 이제 권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A. In that case, either place will do. 자, either place will do 라고 했는데 이 place는 지금 happy hour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답이 안 되는 거고요. B. I suppose I can swing by for a bit. I suppose I can swing by for a bit. 자, 이 swing by라는 단어 또 다시면 정답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Swing by가 뭡니까? 잠깐 들르다, drop by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답은 B번 가능하고 C. Fine, if you cancel your plans. 좋아요. 너가 뭐 하면? 계획을 취소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D. I would go, but I'll be at work tonight. I would go. 갈 건데 오늘 밤에 일할 거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에 I'll be drained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after work라고 했죠? 그 일한 다음에라고 했으니까 이 진술하고 D번은 지금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 B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이유가 단어가 아니라 어떤 그 이디엄의 그런 표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단어 하나도 챙길 거 있는데 요 그 프라이데이에 가자고 하는 지금 해피 아워 요거 요거는 뭡니까? 행복한 시간. 자, 이거는 어떤 그 특별 할인 시간 요걸 얘기해요. 특별 할인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금요일날 특별 할인 시간에 뭐 물건 사러 가든 아니면 뭐 좀 바에 가든 그때는 이제 좀 가격이 좀 이렇게 싼 게 되겠네. 자, 그래서 답은 B번 되겠습니다.